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 우회가 출범한 뒤로 늘 정치 행정의 가장 기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 정치를 이끈다고도 하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부터 튼튼한 100년 정당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2,441명 불뿌리 정치인, 이들을 더 크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우리가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정치공학적 계산이나 전략적 판단이 앞서는 중앙정치에 대안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을 선보이겠다는 염태영 시장, 수원시장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을 신선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 시민들의 응원도 뒤를 잇고 있는데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 염태영 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 시간에는 연일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있는 장마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지역과 강수량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또 3부에서는 핵폭발 수준의 폭발 사고를 당한 레바논 현지 연결해서 교민 피해 상황과 현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세원 교수는 신경정신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의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33개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 의료진을 구하고 환자를 보호하다가 운명을 달리한 분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도 추모 콘서트와 특집을 만들었었는데요. 안타깝게 오늘 또 환자의 흉기에 정신과 의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법안까지 마련됐는데 왜 또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호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4부 시간에는 때 아닌 임차인 고백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여의도 상황과 전국 현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사람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도전한 염태영 수원시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3선이시네요. 예, 2010년부터 예. 내리 3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떨어진 건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2006년도 열린우리당 여당 예. 기호 1번 후보였는데 예. 참여정부 비서관 하다가 나왔는데 28% 받고 예. 참패했습니다. 예. 그 참패 이후 내리 3선 하셨는데 예. 비결이 있을까요? 3선한 비결? 맨 처음에 2010년에는 수원에서는 민주당 시장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척박한 데였는데 예. 2010년에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 노무현 대통령께 대한 국민들의 그동안의 미안함이 아주 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2010년도에 혁신적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들이 정책의 대안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수도권을 튼튼하게 민주당의 기초를 만드는 데 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환으로 제가 자치분권 운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삼선까지 내달려오게 됐습니다. 예. 3선이 마지막이시네요. 예, 이제 2년 안 남았습니다. 네. 그 이후로 혹시 목표를 둔 거나 계획을 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 한국 사회가 리모델링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풀뿌리 시민 정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한국 사회를 리빌딩하는 예. 그런 일들을 계속 해가고 싶습니다. 예. 수원이 지금 100만 인구가 넘죠? 125만입니다. 125만이요? 예. 상당하네요. 125만 그 수원 시민들 챙겨야 되고 또 폭우 피해도 있고 예. 전당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예.
뭐 부동산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예. 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텐데 할 때 스튜디오에 나와서 고맙고요. 자, 기초단체장이신데 최고위원회에 나왔습니다. 이게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TV에 나왔을 기회도 많고 뭐 토론할 기회도 많고 어쨌든 인지도 면에서 좀 시장님보다 많이 앞서잖아요. 근데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그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인지도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자체가 불리한 이미 처음에 스타트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형국이죠. 예, 예. 국회의원은 초선만 돼도 전국적 인지도를 갖는 데 반해서 자치단체장은 우리 시처럼 국회의원을 다섯이나 갖는 데서 그 삼선 시장을 하는 동안 정치 경륜이라든지 현장 경험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국회의원 초선만 못한 것이 예.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불리함을 딛고라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지방 풀뿌리 정치 그것의 소중함과 그것이 정권 재창출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2022년에 정권 재창출도 예.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이나 다르게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에 만약 당선이 되시면 예.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원시장을 함께 예. 문제 없이 양립할 수 있겠느냐 예. 뭐 그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죠. 아, 그래요? 지금 이제 7명의 국회의원과 저 하나가 이제 최고위원 도전자에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수원시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을 다 했는데 지금 수원시가 해결 못한 몇 가지가 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묶여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정치권에서 또 당 지도부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원시의 일일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공동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수원시장을 그 10년 했지만 마지막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중앙정치권에서 중앙정부에서 중앙당에서 제가 역할을 함으로써 예. 그 길을 여는 것이 수원시장의 가장 소중한 예.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소수자의 입장으로 보면 여성, 장애인, 노인 예. 이런 분들이 그 원래부터 갖고 있는 소수자 이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포용의 원칙으로 가급적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건을 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당의 입장으로 보면 보다 민주당 다우려면 적어도 조건이 안 되니까 너는 제외하라가 아니라 그 조건이 안 되는 가운데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그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지금 이제 여성 몫의 최고위원도 한 명 예, 이미 예. 두고 있듯이 예.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고 지금 또 이번 전당대회도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뉴 노멀 시대에 또 자치단체장도 최고위원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조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배려하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이 변화되는 이번에 그 가장 중요한 모멘텀 또는 그 혁신의 아이콘은 국회의원만이 아닌 현장의 정치인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이번에 의미가 있는 전당대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자치단체장이 그 전당대회에 나갔던 전례가 있는지는 잘 기억이 제가 안 납니다. 지난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대표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하다 결국은 드랍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 하신 것은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예. 다양한 생각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이 민주당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 지역분권이니까 예. 다른 지자체장들도 지금 그러면 많이 좀 성원을 할 것 같아요. 예. 염태영 당선되라고. 예, 지금 민주당 안에는 민주당 당적의 이름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금 176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2018년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풀뿌리 정치인이 기초자치단체장이 155명 또 광역의원이 한 650명 기초의원이 한 1650명 그래서 2450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중앙당에 지금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예, 예. 불균형이죠. 그리고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방자치 30년이 되어갖고 지방자치가 만들어온 성과와 다양한 그 에너지에 비해서 중앙당이 그런 것을 수용해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 2005년에도 한번 자치단체장이 이런 뜻에서 도전을 했었고 2018년에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거든요. 그 앞에 두 번의 실패 사례 속에서 또 공감대가 상당히 넓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풀뿌리 정치인 또 현장의 힘을 그 중앙당에 접목시킬 이런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을 다녀보면 그래도 많은 그 호응들을 얻고 있다는 예. 것을 피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이 다섯 개 지역구 중에 민주당이 몇 개를 갖고 있어요? 다섯 개 갖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그 2016년에 20대 예. 국회, 2020년에 그 21대 국회에서 전석을 시장과 의회를 다 점령한 데는 수원이 유일합니다. 예. 그 다섯 명의 국회의원 또 뭐 이재명 지사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좀 앞뒤에서 좀 도움을 줄까요? 예, 어떻게? 그럼요. 자치분권의 가치를 다 그래도 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 지방 정치인, 지역의 정치인이 그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해서 중앙당에 예. 들어와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님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당대회가 과거처럼 열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연설 잘하는 분들은 그 당일날 그 연설으로 휘어잡을 수도 있거든 당원 예. 대의원들을. 예. 근데 지금 그 온라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이 흥행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안타까움일 텐데요. 예. 저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유리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전국 중앙대의원이 서울로 직결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의 작업이라는 게 어차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당원 한 분 한 분들에게 호소력 있게 그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또 새로운 그 저에게 그 다른 국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국을 다녀보면 대원들 직접 만나는 가운데는 상당히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리하다, 예.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버스 타고 가면서 국회의원이 은근슬쩍 누구 찍으러 가면 대의원들이 따라가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많이 그 경향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예. 예. 최근에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지난 29,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150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김종민 의원이 1위를 하고 있고요. 노웅래 의원 2위. 근데 김종민 의원은 워낙 뭐 법사위에서 어떤. 인지도가 높죠. 예. 그렇게 높아졌고 노웅래 의원은 중진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양양자 의원은 또 여성 최고 몫이 이미 정해졌었고 빠지고 4위를 기록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도 면에서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4위를 했다. 그러면 당원 대의원 쪽에서 다른 후보보다 조금 앞선다고 보면은 무난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 들어가는 건? 그렇게 봐주시는 게 객관적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이대로 쭉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초반 판세 분석이니까 참고사항이죠, 뭐. 예. 예상 외에 선전한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상 외에 선전이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예. 사실은 저로서도 국회의원들의 그 전국적 인지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10년 해온 것이 그래도 아름아름 아는 분들에게 알려진 것이 이렇게 축적됐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치분권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강조하셨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행정수도 이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구하던 국정 철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도권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원도 예. 수도권이니까 예. 이게 분산된다? 예. 그럼 수원에 있는 인구도 빠질 수도 있고 뭐 수원에 있는 각종 뭐 어떤 국가 중요 시설도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 반대 안 하세요? 저는 그 참여정부 때 국정과제 비서관 중에서 제가 담당한 게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 소견이 아니라 오랫동안 천착해온 제 나름대로의 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중에 하나가 참여정부 시절에는 행정수도 이전과 또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그때 이제 관습법에 위배된다 해서 예, 예. 결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기이한 형태로 그렇죠. 지금 추진돼서 예. 정작 행정 수도가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예. 이번에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행정 수도 완성을 말씀하셨죠.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지금처럼 그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져 있는 기능 때문에 너무 많은 그 낭비가 비효율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완성해야 되고 수도권이 지금 포화도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으로 아무리 해봐야 수도권 집값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상당한 부분 행정기관의 이전과 또 혁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시즌2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었거든요. 그런 기초자치단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장의 입장과 관계없이 미래를 본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 균형발전, 지방소멸이 되면요.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겁니다. 예. 당연히 수도권 주민들도 그 설득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또 그것이 우리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희는 우리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 대결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예. 가장 좋은 건 아마 개헌일 것 같아요. 원포인트 예. 그럼...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야당이 또 협조력을 받아야 되니까 예. 특별법을 제정하자 아니면 국민투표를 하자 뭐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는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일단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루아침에 그 야당이 이에 협조해줘서 되리라고 생각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수도 이전 또는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뜻 미통당도 반대를 당장 하고 나서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일단 그것을 완성시켜놓는 가운데 지금 그거 말고 개헌의 요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 그 권력 구조의 문제 또 대통령 중임제의 문제 지방 분권에 관한 문제 또 행정 수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개헌은 별도로 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또 국회의장이 내년 말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행정 수도의 완성과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분산 정책들은 개헌으로 뒷받침될 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예. 하고 그런 일을 보다 그 진솔하게 정치권이 논의해야 되고 정치권에서 논의돼서 속도가 안 나면 국민들에게 바로 호소를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정책을 집행을 해야겠죠. 예. 자, 다음은 민감한 질문 좀 해보죠. 그 민주당이 어쨌든 입법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예. 180석에 가까운 그 의석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역풍 맞는다. 협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고위원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그 후보들이 뭐 비난받는 점도 있고.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우리가 다수 의석을 얻고도 개혁 입법에서 여러 가지 예. 소리가 내다가 결국은 좌절됐죠. 예. 그 경험을 우리는 뼈저리게 다시 되짚어봐야 됩니다. 지금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시간입니다. 180석을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준 뜻은 원래 계획했던 개혁 과제들을 하루빨리 하라고 하는 요구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은 다른 그 여러 가지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가졌던 개혁 입법 과제들을 21대 국회 초반에 반드시 해내는 거고 그것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협치는 국민들하고 하는 거지 지금 20대 국회에서 매번 그것을 실상을 봐왔던 야당하고 하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대 때 개혁 과제들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준 것은 속도를 내서라도 개혁을 완성하라 예. 이런 지상 과제였다. 예. 그래서 추춤추춤해서 예. 결국은 또 시점 놓치고 예. 또 다른 요인들로 좌절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수원에도 어떻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좀 올랐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랐다기보다 지금 수원은 그 몇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또 재개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오르긴 올랐습니다. 좀 올랐다. 예.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임대차 3법도 통과됐고 예. 그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계속해서 내어놓으면서 반드시 부동산은 잡겠다. 이 대책으로 안 잡히면 또 다른 대책을 내겠다. 계속 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확실하게
부동산 값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공급 대책도 어제 발표했어요. 그런데 예.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또 구청장들이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면 정부 여당하고의 생각이 다른 건지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인 건지. 사실은 그 현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정부가 할 때 제가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현장의 사정을 미리 그 일종의 조율해 놓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 수반들이 참 그 곤혹스러운 게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의 큰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은 방향 속에서 그 지방정부 현장과 소통을 해서 그것이 좀 더 다듬어진 정책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의 현장성과 디테일을 가미를 해야지만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 취지 때문에 제가 최고위원회 나오게 되는 이유도 된 거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예. 분명히 있죠. 그럼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덜 다듬어진 일반 정책이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것의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것은 큰 방향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공정의 문제고 또 지금 그 일종의 임차인인 경우는 워낙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공정의 가치와 민주당 다워지는 일에는 맞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이제 그거 말고 현장에서 뭐 신도시를 놓는다든지 어디다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건 조정의 문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 더. 저희가 월요일 날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이현욱 사장 인터뷰했는데 경기도의 기본주택 시범 모델이 수원에서 이미 추진 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수원에서 추진 중인 그 임대주택 어떤 겁니까? 수원 중산층 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광교 신도시에 있는데 광교 신도시가 워낙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신도시 중에 핫하게 뜨는 데죠. 거기는 이제 지금 550세대 규모로 시범 조성하고 올해 10월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월세를 부담하고 그 또 2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광교가 높은 수준의 이제 주거 환경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뜰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주거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중산층 역시 주거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안으로서 주택 정책을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층의 그 맞춤형으로 가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550세대 시범으로 하고 이게 성공적인 평가가 나오면 더 늘려나겠다 그런 이런 생각이십니까?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일종의 주거 취약계층의 그 다음 단계의 주거 불안층에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는 거죠. 원하면 최대한 20년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성공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마지막 그 이왕 나오셨으니까 최고위원 나가면서 출사표 한번 여기서 더 던지고. 예. 저를 뽑아달라 한마디 하시고 가시기 예. 바랍니다. 예. 민주당 2022년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장이 갖고 있는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양성을 갖추고 또 디테일에 강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꼭 현장 검증된 그 풀뿌리 정치인이 민주당 안에 교두보를 확보해야 됩니다. 5명 최고위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은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현장 경험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야만 민주당이 보다 다양성과 앞으로 외연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정치인의 힘으로 이것을 원팀으로 만들어서 2022년 대선을 또 지방선거를 우리 힘이 현장에서 앞장서서 뚫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로 좋은 사람님께서 우리 수원시 시장님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